꽉 잡아당겨서 화살하고 줄하고 무조건 N자가 되어야 돼요. N자가 요거를 닫아주고 당깁니다. 예. 이렇게 지금 가방에 걸어봤거든요. 이렇게 옵니다. 옵니다. 잡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잡을 수 있어요. 겁나 재밌습니다. 캠핑과 레저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바닷가에서 즐길 수 있는 보우 피싱 도전해볼까요? 우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고 있는 피싱보우들을 살펴보죠. 이러한 디자인들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피싱보우 스타일의 보우들입니다. 196,515원, 이어서 보시는 건 115,663원, 이어서 보시는 건 새총낚시 혹은 보우피싱에서도 쓸 수 있는 손목 키트입니다.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양궁 스타일 리커브 활 248,082원입니다. 자, 그리고 흥감독이 소개했었던 활이죠. 65,848원. 이런 합금 스트레이트 활에다가 바로 요런 43,000원짜리 양궁 릴 세트를 달아주는 거죠. 요렇게만 해도 이미 가격이 10만원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흥감독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34,000원짜리 가성비 활로 만들어 볼 겁니다. 가격이 매우 저렴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흥감독입니다. 아, 요새 날씨가 정말 더워졌죠. 예, 이제 바야흐로 캠핑의 계절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흥감독도 예전에는 캠핑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로는 별로 가보지 못했어요. 저희 애가 이제 만으로는 3살이고 두 달 후에는 만 4살이 되는데 이제는 캠핑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걸어봅니다. 원래 흥감독이 활 만들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흥감독이 활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은 활들도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 흥감독이 이런 가성비 활을 쓰는 이유는 흥감독 자체가 어릴 때부터 활 만들고 쏘고 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캠핑의 계절이 돌아오는 만큼 바닷가에서는 어떤 식의 어로 활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거든요. 실제로 흥감독도 방파제에서 종종 이제 카약을 타고 수모 활낚시 같은 걸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정말 돈 거의 안 들이고 보우피싱용 활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바로 요거 있죠. 이거 배너 폴대입니다. 배너. 예, 길가에 광고대들 같은 거 이렇게 서 있으면 이걸로 꽂아서 하는데 이게 FRP 활대거든요. 이렇게 비닐하우스용 FRP 활대를 또 따로 팔고 있어요. 요거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 다음 요 배너 폴대. 이거 솔직히 큰 감독은 이렇게 쭉 산책하다 보면 많이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부작 모은 게 벌써 이만큼 됩니다. 예, 요거 두 개. 그 다음 바로 요거. 예. 릴입니다. 릴. 요것도 흥감독이 원체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다가 안 쓰고 남은 게 있었어요. 그냥 요거를 활용해서 같이 요렇게 세 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감독은 34,000원짜리 가성비 활로 만들어 볼 겁니다. 가격이 매우 저렴해집니다. 자, 이게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활인데 이거 뭐 저렴한 활이에요. 저렴한 활. 네, 10만원대. 요거를 활용해서 갈아줘서 낚시도 할 수 있는 보우피싱을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자, 구멍을 뚫어줬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잘 뚫렸습니다. 요 바를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만큼은 들어가는 구간을 표시해줬고 요쪽에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붙게 되는 지점을 세팅을 해줄 겁니다. 요건 아주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주면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고정을 시켜주냐면 아주 간단해요. 그냥 테이프로 칭칭 감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네. 그 다음은 요 끝에다가 요건 이제 옷걸이에서 빼낸 건데요. 이렇게 피복을 벗겨낸 겁니다. 옷걸이에서 이렇게 피복을 벗겨냈어요. 자, 피복을 벗겨냈지만 피복을 다시 조금 잘라서 넣어줍니다.
보통은 요 안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들어가면 잘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빠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살짝 구부리고 또 한쪽에 또 구부려주고 구부려주고 또 구부려주고 또 구부려줍니다.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에 집어넣으면 네. 빠지기가 쉽지 않게 조금 더 굴곡을 더 심하게 줘볼게요. 조금 더 큰 굴곡, 크게 굴곡을 줘서 완전 세게 줬습니다. 굴곡을. 자, 이러면 네, 좋아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꾹 눌러서 닫아주면 됩니다. 예, 네, 벌써 끝이 났네요. 네. 자, 일반적인 화살을 써도 괜찮지만, 그냥 일반적인 화살보다는 요 FRP 활대를 쓸 건데요. 딱 1m 짜리 정말 긴 화살입니다. 1m입니다. 1m. 자, 1m 짜리고요. 자, 여기를 이제 화살 오니를 만들어 줄 건데 방법은 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니를 만들어 주시고 요 끝에다가 실을 달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자, 요렇게 보시면 이렇게 홈이 나죠? 그렇죠? 여기로 이제 실을 넣어서 묶을 수 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 이게 푹 하고 이게 박혀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세팅을 할 건데 그 위험한 날 같은 걸 만드는 것보다는 예,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미 이 FRP의 재질만으로도 예, 이 정도 이렇게 따꼼따꼼할 정도만 해주면 이거 충분히 세게 박히게 됩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해서 물고기가 박혔을 때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관통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요게 이렇게 좀 물고기가 못 나오게 하는 세팅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또 홈을 내줍니다. 아까 보였던 것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옷걸이를 잘라서 빼면 요런 철심이 나옵니다. 이 정도 빼주고요. 요걸 요렇게 빼줍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요렇게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 쇠 때문에 무게도 충분히 나오고요. 깃을 만들어 줄게요. 깃을. 우선 릴에서 요 릴에서 낚싯줄을 빼야 돼요. 릴을 올려주면 낚싯줄이 풀리죠. 자, 약간 풀어주고 팽팽하게 남은 상태에서 줄을 쭉 빼서 여기 요 바에서 땡겨내줍니다. 이렇게 빠진 줄을 그다음 줄이 나오죠. 한번 묶어주고 이렇게 이쁘게 잘 묶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쏴볼 건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걸 안 풀잖아요. 그러면 활을 쏘면 다쳐요. 이렇게 그대로 달려 있어요. 이게 안 나가요. 이게 재서 쏘면 이게 픽 하고 사람이 맞아요. 오니를 걸어서 자 활을 잡을 이제 화살 잡으시고 여세요. 이걸 열어줘야 돼요. 여기서 툭 하면 여기 활 풀리는 소리 들리셨죠? 툭 하면 화살을 잡으시고 여세요. 열면 풀리죠? 요걸 열어놓은 상태에서 화살을 잘 잡습니다. 쫙 잡아당겨서
예, 네. 요렇게. 쫙 딸려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잡고. 잡아다 치고. 요거를 닫아주고, 약간 화살을 올려준 뒤, 당깁니다. 예. 네. 요렇게. 지금 가방에 걸어봤거든요. 이렇게 옵니다, 옵니다. 예.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어요. 3만원대 가성비 활로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보호피싱용 활 개조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겁니다. 활을 잡고, 자, 요때 화살하고 줄하고 무조건 N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N자가. N자. 화살을 N자 상태에서 그대로 그리고 열어줘요. 열어줘야 돼요. 하나. 손이 멀고. 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지금 중간에 꽂히죠. 위를 닫고 챙기. 네, 지금 물고기가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 네? 예. 네. 정말 큰 돈 들이지 않고 여러분들도 이 보호 피싱 세팅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던 요 배너 홀대 있잖아요. 요거 FRP 재질이고 낚싯대도 좋은 거 다 FRP 뭐 카본으로 만드는데 저 이 FRP로 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예. 요렇게 세팅하시면 기가 막힙니다. 오. 쏩니다. 예. 그럼 실도 같이 풀렸죠, 지금. 실이 질질 풀려요. 물고기가 잡히면 딱 걸어주고 당깁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요것도 재밌어요. 낚싯대 대신에 이렇게 잡는 것도 꽤 재밌어요. 혹은 요걸 잡아도 돼요. 요걸. 네. 저 같은 경우는 딱 잡으면 그냥 아예 앗살이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이렇게 땡기기도 합니다. 겁나 재밌습니다. 저가 활로 보호피싱용 활 개조하기 끝입니다.